안녕하세요. 셀프아트 와이어 강사 유진영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만들 작품은 다용도 키거리인데요. 꺾기를 시작해서 골뱅이 말기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키를 다양하게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서 소품 효과를 낼수 있는 다용도 키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 만들기 전에 필요한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 컬러 와이어 1m짜리 4개 준비해 주시고요. 30cm짜리 3.5 와이어 하나, 1.2 와이어 20cm짜리 4개, 그리고 줄자, 절단기, 평찍기, 간단하게 자를 수 있는 니퍼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들기 전에 3.5 와이어 맨 끝에 7cm를 체크해서 꺾어 주실 텐데요. 이 부위를 먼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준비된 줄자로 3.5 와이어 7cm를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하실 때는 볼펜을 사용하셔도 되고 살짝 긁어 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자, 이렇게 7cm가 체크됐으면은 0.2 정도 뒤로 가서 엄지손가락 지문 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꺾인 부위에서 꺾인 게 바로 앞쪽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평찍개로 잡아주시는데,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으세요. 편한 쪽으로 먼저 잡아주시고요. 평찍개와 꺾인 부위가 일자가 됐으면은, 지금부터 앞쪽으로 한번 밀어주세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밀면서 도시는 거예요. 작은 원을 먼저 하나 만들어 주실 텐데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끔 말아주시고요. 요거를 붙여서 골뱅이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말다가 공간이 뜬 부위는 평찍개로 살짝 눌러서 공간을 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주십니다. 두 바퀴까지는 평찍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손을 사용하셔서 말아주시면 됩니다. 총 6바퀴를 말아주실 텐데요. 여섯 바퀴를 말았는지 안 말았는지 아는 방법은요. 자, 지금부터 여기 시작된 부위 있죠? 여기서부터 바퀴 수를 세줄 텐데요. 한 바퀴 돌아서 여기가 한 바퀴, 그 다음 또 돌아서 여기가 두 바퀴, 그 다음에 돌아서 여기가 세 바퀴, 또 돌아서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섯 바퀴가 다 갔으면요.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여기 날이 쓴 부분, 요 부분과 마주보는 요 끝부분, 요 부위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살짝 체크해 주시고요. 체크 부위서부터 15cm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서 얘는 바로 절단을 해주세요. 절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잡아주실 텐데요.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는데, 저는 어느 쪽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똑같이 넣으시고, 자, 라인이 올라온 요 부위 있죠? 요 부위에서 이렇게 이쪽 선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쪽 선으로 말리면 되거든요. 끝을 잡고 고개가 이쪽으로 젖혀진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작은 원을 하나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라인을 잡을 때 요선에 맞춰서 갈 거니까요. 자, 똑같은가 볼까요? 자, 방향이 똑같이 나왔죠? 요렇게 하나 말아주시고요. 지금 거와 반대로 지금 왼쪽 편이면은 오른쪽 편. 여러분 쪽에선 왼쪽이죠? 지금 여러분 쪽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게 만들어졌으면은 왼쪽 편을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3.5 와이어 7cm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대로 살짝만 긁어 주시면 됩니다. 자, 7cm가 체크됐으면요. 그대로 다시 한번 엄지손 지문 있는 대로 살짝 꺾어주시고요. 자, 아까 평찍개로 일자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일자로 잡았을 때 이렇게 앞부분으로 민다고 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검지손에서 이쪽 안쪽으로 오듯이 내 방향대로 오듯이 살짝 잡고 작은 원을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자, 이렇게 작은 원이 말리게끔 해주시고요. 아까와는 방향이 틀리게 말아진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섯 바퀴 마시면 됩니다. 처음에 공간이 뜰것 같으면은 여기를 같이 잡아주셔서 말아주시고요. 두 바퀴까지는 공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얘를 또 손으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감으실 때 얘네들이 포인트로 이렇게 일자로 잘 말리다가 한쪽이 올라오지 않게 평평하게 평면을 지키게끔 말아주시고요. 자, 여섯 바퀴 말리는지 안 말렸는지 쉬는 방법 제가 아까 가르쳐드렸죠? 똑같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윗선 위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자, 이렇게 반 바퀴 더 감기셨으면요. 우선 여기에 맞춰서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크부에서 펴주세요. 그대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퀴. 여섯 바퀴에 맞춰진 부위에서 15cm를 체크해서 절단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절단이 되셨으면은 자, 라인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 왼쪽 게 나왔는데요. 왼쪽 부위 바로 이쪽을 향해서 꺾여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자꾸 꺾으면 힘드시니까 얘를 튀어나온 애를 내 쪽으로 바라보게 해서 작은 원을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자, 이렇게 작은 원을 만든 상태에서
조금 더 돌려서 볼륨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끔. 자, 근데 포인트는 이게 윗선이 돼야 되니까 얘가 조금 더 위로 붙게. 같이 맞춰지게. 요 지금 감긴 맨첫 부위가 하늘을 보게끔, 위를 보게끔 말아주실 거거든요. 자, 요렇게 라인이 나오게끔 이쪽과 이쪽 지금 만든 거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양쪽에 하나씩을 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만든 후에 얘네들은 조금씩 맞춰서 요렇게 골뱅이 모양 잡는 거, 하트 모양 잡는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요거는 다 만들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들 잘 만들어 보셨죠? 두개두개 똑같이 나오고요. 두개두개 똑같이 나오고. 자, 지금 모티브는 지금 샘플이 되어 있는 게 하트를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난 하트 포인트 잡기 싫어요. 이렇게 하트 포인트가 싫고 같이 하트를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끝에 걸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나는 하트 포인트 중간에 하나 살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옮기셔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만드실 때 여기 보시면은 뒷부분이 1.2 와이어 20cm 자른 걸로 고정을 시키실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거 고정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먼저 중앙에 하트 부위 먼저 고정을 시켜주실 텐데요. 하트 부위 윗선부터 고정을 시켜주시면 더 편하니까요. 여기부터 고정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선을 고정시킬 때는요. 1.2 와이어 먼저 집어넣으시고요. 자, 여기서 얘네들 한번 쭉 당겨서 같이 눌러주세요. X자로 가듯이. 한번 이렇게 감겼으면요. 다시 한번 들고 얘네들을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감겼으면은 지금 윗부분에는 더 많이 남았죠? 얘로 더 고정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고정시킬 때요. 자, 앞부분 보시면은 얘네들 그냥 이렇게 쭉 당기는 것보다 잡아서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는 게 고정이 더잘 되거든요. 요 사이사이는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잡아서 손가락 지문 부위로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빼서 꾹 눌러주시고요. 자, 5바퀴에서 6바퀴 정도 감으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지실 때요. 자, 얘네들 뒷부분에 가서 잘려 있거든요. 앞부분에서 절단된 부위가 보이면 지저분하니까 뒷부위에서 만나게끔. 자, 이렇게 뒷부위가 나왔으면 뒤에서 니퍼로 살짝 절단해 주시고요. 자, 항상 절단된 부위에서 가는 방향대로 평측계로 눌러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쭉 당기면서 눌러 주시고, 저쪽 부위도 저쪽 방향으로 쭉 당기면서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고정이 되셨으면요. 얘네들 이렇게 놓고 한번 이렇게 꾹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하트 모티브가 완성이 됐으면은 요 밑에 부위를 완성시킬 텐데요. 이 밑에 부위. 준비된 20cm로 1.2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 세 바퀴를 먼저 감아 주실 건데요. 얘네들 정반 정도 향하게끔 해 주시고요. 한 번, 그 다음에
아까 지문 있는 부위로 눌러주시면 고정이 더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뽑을 때는 고데를 뽑고요. 그 다음에 지문 부위로 꾹 눌러서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겨주시고 지문 부위로 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세 바퀴 정도 감으셨으면요. 자,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하트가 찌그러져요. 그럼 모양을 조금 잡아주시면서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바로 보시면은, 자, 맨 처음에 세 바퀴 감긴 상태에서 요거 고리 걸기 전에 사선으로 먼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 사선으로 먼저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3.5 와이어. 중앙 부위에다 대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셨으면요. 다시 한번 지문으로 꾹 눌러주시고요. 당겨서 눌러주시고, 당겨서 눌러주시고. 당겨서 또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뒤로 와서. 자, 요렇게 세 바퀴 되셨으면요. 뒷부분에 만나서 고정을 시켜주실 텐데, 먼저 하트 부위가 잡다가 살짝 찌그러진 거 모양 먼저 이쁘게 잡아주시고요. 하트 무늬가 잡혔다 싶으면은 뒷부분에서 1.2 와이어를 서로 이렇게 만나게끔 해서 꽈주시는 거예요. 꽈배기 틀듯이 꽈주시는데요. 한세 바퀴 정도 꽈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먼저 꽈주신 다음에 얘네들은 니퍼로 살짝 잘라주시고 평집게로 다시 한번 꽈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돌려주십니다. 포인트. 여기서 너무 많이 얘를 돌려주시면 이게 1.2 와이어가 알루미늄이라서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조였다 싶으면은 그대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요렇게 고정이 됐으면은 다시 한번 옆에 걸 고정시켜 주시는데요. 옆에 거 고정시킬 때 전에 만들었던 거. 자, 얘가 올라갈 건데요. 요렇게 모양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쪽 부위 올라갈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살짝 끝에 부위 이렇게 벌려주세요. 요게 벌려졌으면은 이쪽 부위도 살짝 끝에 부위를 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가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끔. 자, 요렇게 됐으면은 얘도 같은 방향으로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1.2 와이어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사선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는데요. 요거 하기 전에 밑에를 먼저 감고 시작하시면 편하세요. 반 정도 되게끔 반에서 살짝 이쪽은 길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은 다시 한번 꾹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당겨서 눌러주시고 아까 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먼저 당겨서 한번 꾹 손으로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당겨주시고요. 이렇게 세 줄을 먼저 감고 시작하면 훨씬 편하세요. 자, 여기서 얘가 세 바퀴 완성이 되면은요. 뒷부분에 가서 사선으로 감는 거 아실 거거든요. 자. 사선 부위 이렇게 넘어가서 사선 감기.
자, 이렇게 가셨으면 다시 한번 세 바퀴 감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얘네들 감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벌어지는 부위 살짝 눌러주면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아까 전에 된 것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똑같이 감겼다 싶을 때는요, 다시 한번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요. 고정시킬 때, 자, 이렇게 한쪽이 짧게 나왔다 싶을 때는요, 얘를 쫙 당겨서 평찍개로 그대로 잡고 여기서부터 꽈주시는 거예요. 자, 고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나중에 평찍개로 또 돌려주시죠. 똑같이 돌려서. 자,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은, 자, 포인트. 하트 무늬가 이렇게 쏠리면 안 되겠죠? 옆부분을 받쳐주는 부위가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라인을 살짝 올려주시고요. 닫아주시고, 얘 살짝 올려주시고.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자, 이렇게 고정이 되셨으면은 뒷부위 잘라주시고. 잘랐으면은 이 자른 부위가 어디에 닫히면 안 되니까 꾹 눌러서 바닥 부분으로 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쪽 부위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다 만들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렇게 연결이 잘 되셨죠? 네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뒷부위도 깨끗하게 고정이 잘 됐고. 이렇게 완성이 되셨으면요. 지금부터 하실 부위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고정을 시켜야 돼요. 지금 상태는 왔다 갔다 해서 고정이 덜된 상태거든요. 자, 고리 걸기 기법으로 양쪽 끝을 고정을 시켜 주시는데요. 자, 우선 한쪽 끝을 잡으시고요. 고리 걸기. 2.5 정도 살짝 뒤로 가서 살짝만 꺾어주시면 되거든요. 꺾는 부위는 여기서 0.23 남겨두시고 다시 앞으로 고개를 살짝 숙인다고 생각하시고서는 이렇게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요. 이 부위가 일자로 꺾인 상태가 돼야지 얘네들이 어느 한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앞을 바라보게끔, 앞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고리가 걸려 있으면 그대로 얘네들 당겨서요. 여기서 바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실 때 얘네들 이쪽에 치우치거나 이쪽에 치우치지 않게 정중앙에서 눌릴 수 있도록 한 번에 힘을 가해서 꾹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자, 흔들리지 않게끔. 흔들린다 싶으면 더 눌러서 힘을 고정시켜주세요. 자, 이제 고정이 잘 됐네요. 그럼 반대편으로 가서 반대편의 끝선을 먼저 체크해주세요. 자, 끝선이 이 정도 되죠? 그럼 여기서 0.5 정도 뒤로 가서 꺾어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0.5 뒷부분. 이렇게 가셔서 살짝 먼저 꺾어 주시고, 여기서 요 부위에서 한 2cm, 1.5에서 2cm 남기시고 절단해 주세요. 자, 1.5cm 정도면 되시는데요. 여기서 또 0.12 남겨놓고 앞으로 모양을 딱 말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고리 걸기 모양 형태가 나와 있으면요. 앞으로 조금만 살짝 더 당기셔서 그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얘 한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 이렇게 잡고, 그대로 딱 고정.
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이 됐는데요. 자, 우선 V. 모양이 이쁘게끔 나와야 되니까 이 모양이 먼저 이쁘게 말리게끔 모양 자체를 잡아주시고요.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을 때는 자, 이렇게 하트 부위도 좀 잡아주시고요. 얘네들, 우리 맨 처음에 7cm 남기고 꺾어주셨죠? 얘네 일정하게 우선 평행을 맞추셔서 잘라주시고요. 옆 라인하고 차이가 지는지 안 차이 지는지 평행선을 먼저 맞춰주시고, 여기서 5cm 정도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5cm 정도 체크해 주실 텐데요. 요 정도네요. 자, 살짝 흠집을 내주셔서, 자, 남은 부위 그대로 작은 원을 말아주십니다. 작은 원을 말아서 5cm 있는 부위에 원이 끝나게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말려있는 부위가 살짝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중앙에 오게끔 딱 맞춰주시고요. 다시 한번. 5cm 재셔서 끝을 잡고 원형을 작게 말아주시는 겁니다. 아주 작게.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가 균형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지금 봤을 때 얘는 일자면 살짝 틀어졌거든요. 요것도 딱 잡고 그대로 틀어짐을 잡아주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걸다 완성하시면은 이렇게 키거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나머지 부위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오늘 키거리 만드는 부분 다른 게 힘드신 게 아니라 처음에 바퀴수, 골뱅이 많은 거, 그리고 뒤에 연결 부위. 요게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붙여 말기 하시고 모양 라인 잡는 거 중요하니까요. 연습 많이 해보시고, 다용도 키거리 소품 효과도 내면서 아주 좋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